너 그게 안녕, 인사 진가 칭대입니다. 이거 니오씨. 네, 오늘 이걸 읽겠습니다. 니오씨, 뭐하고 있어? 네, 역시 니오씨 너무 많이 웃어. 네, 오늘의 이기철이는 뜨뜨뜨 이상하군요. 네, 기다보세요. 네, 누우세요. 네, 이제 이기. 와, 누구라고? 알겠어. 네, 이겼습니다. 다빗, the brave boy. 라는 이야기요. 이거 드릴게요. Come on out. Say Goliath, the giant. Come on and out and fight me. 사람 죽을 뻔했어요. 어딨어? 됐다. 네. The Israelites were fighting with a Philistine. Goliath was the strongest. 그런 거 하지 마. Soldier. King Saul and Israelites soldier were scared. 네, 어떤 이야기면 골리앗이 이렇게 말했어요. 일로 와. 나랑 싸워보자. 에이요! 그래! 싸워보자! 싸워봐! 얼마큼나 컸는지 알아? 3미터. 3미터가 얼마큼나 큰 건지 알아요? 당신이! 3개. No? 1만 개. 5개. 쌓인 거. 띠로리. 정말 많죠? 네? 저 혼자 하겠습니다. 에이씨! 이 녀석이. 네. 골리앗이랑 힘이 골리앗이랑 하온 씨의 힘이 정말 이거예요. 이게 하온 씨의 힘, 이건 골리앗의 힘. 그 다음에 기다려보세요. 연수의 이건 힘. 이건 연수의 힘, 이건 골리앗의 힘. 이건 하온의 힘. No! 이만큼 하온의 힘. 네, 합니다, 합니다. 이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네.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들에서 제일 센 군사였어요. 그래가지고 뛰어있었어. 그래서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 사울이랑 이스라엘 군사들은 너무 무서워했어. 겁쟁이? David. I will fight with Goliath, say David. David brought food for his brothers. They were soldiers in King Saul's army. 약하군요. There were the soldiers in King Saul's army. 당신도 좀 읽으세요. 싫어요. 저 못 읽어요. David was mad because Goliath was making fun of God's army. 어디야 지금? You are a young boy. Goliath is a giant soldier. Say King Saul. Saul. I protect my sheep from the lions and bears. God will be with me. 네, 저거 이제 한국말로 알려줄게요. 좀 더 크게 해. 안 돼요. 이거. 우리 조금에 됐잖아요. 네, 이겼습니다. 저기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골리앗이랑 싸우면서요. 아, 그러면 안 되죠. 골리앗이랑 싸우겠어요 라고 했어요. 다윗은 형아들한테 음식을 주러 가고 있었어요. 형아들은 사울의 군사들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너무 화나 있었어요. 왜? 골리앗 때문에.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을 했거든요. 어떻게 욕했는지 알아요? 잘. 그래서 야, 너 하나님은 너무 약해, 빠짐놈이야, 바보. 여기 욕했어. 이게 욕이었나? 이것도 좀 가운데. 그리고 젓가락. 시 삐삐. 예, 또 했어요. F F U U C G Fox. 폭스 아니 폭훅. 네, 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러더니 사울이 말했어요. You are 사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정말 어리잖아. 그러니까 너는 맞다? 골리앗이랑 싸울 수 없어. 넌 너무 약해. 그러더니 다윗이 말했어요. 아니요. 저가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사자랑 너무 조그매. 사자랑 곰을 물리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저랑 같이 있으면 물리칠 수 있을 거예요. 제일 크게. 거의 냈잖아 우리. 그래서 하느님이랑 같이 있으면 우린 싸울 수 있어 라고 했어요. 다윗 좀 봐. King Saul give his armor to David. But if 종이 하세요. 당신은 너무 많이 웃어요. But it was too big and heavy to wear. David stood before Goliath. He had stone and sling in his hand. Goliath was upset to see young boy David. Stone and sling? You think I'm puppy? Yes. Yes, 네? 퍼피. 그래서 퍼피. 그래서 사울은 다윗한테 사울의 갑옷이랑 사울의 투구랑 사울의 칼이 주었어요. 근데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도록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다윗이 말했어요. 아닙니다. 전 이걸 필요 없습니다. 전 하나님이랑 같이 있으면 꼭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무기는 딱 이것뿐이었어요. 돌멩이랑 새총. 새총 아닌데요? 아니 돌멩돌 이렇게 있었어요. 돌멩돌 만든 다음에 아까 못 만들었어요. 어디요? 못 만들었어요. 왜요? 만들었다면서요? 언제 만들었다고 했어요? 방금. 바본가 봐요, 이분. 싸다고. 그러더니, 바삐. 그러더니, 골리앗이. You're very 바삐. 골리앗이 그러더니,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군형, 돌멩이랑 돌멩돌? 너는, 나리. 강아지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했어요. I come before you in name of Lord. You
Come you before. 기다려. In the name of the Lord, you made it fun of God and me. Then you, I will let the world know that God is alive. God doesn't need sword and spear, said David. David put a stone in his sling. He let the stone fly. 그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 아주 센 힘이랑 그다음 방패랑 창이랑 똥이랑 칼이랑 칼을 갖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널 물리칠 수 있다. 있다. 하나님이 있으면 칼, 창, 갑옷, 방패, 투구 이거 다 필요 없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돌멧돌에 돌을 넣고 돌렸어요. 그 다음에 날렸어요. 엉덩이. The stone hit Goliath's forehead and he fell to ground. David ran to Goliath and took his sword. David won. 그래서 다윗은 던졌어요. 근데 딱 이마에 맞췄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칼로 얘 엉덩이를 씽! 조금 비슷하네요. 칼이 가지고 목을 씽! 네. 근데 그걸 잘못 말하면 엉덩이를 빡! 해가지고. 그래서 목을 씽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겼어요. You are a very brave, David, said King Saul. David was really brave. Everybody say David was brave, but David know God helped him. 사울이 말했어요. 다윗아, 넌 정말 용감하구나. 사울이 말했어요. 진짜로 다윗은 진짜로 정말 용기 있는 얘였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알고 있었어요. 네, 오늘은 이런 스토리를 읽어봤는데 자고 있나요? 어땠나요? 좋으시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바이. 마지막에 저요. 바이. 바이.